재난과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을지 태극 연습이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을지 태극 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 연습 중단 방침에 따라 43년 만에 폐지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 훈련입니다. 이번 연습은 대형 재난이나 테러 상황을 가정한 국가 위기 대응 연습과 전시 대비 연습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4천여 개 기관 48만여 명이 참석합니다.